KT 소닉붐입니다. 최창진 선수, 정희원 선수 나오겠고요. 김영환 선수 최근 좋은 활약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민이 활약하겠고 리온 윌리엄스 역시 출전합니다. 아,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주희정 선수가 오늘 김태술 대신에 먼저 나옵니다. 이관희 선수, 문태영, 김준일 나오겠고요. 리카르도 라틀리프입니다. 윌리엄스가 맡고 있습니다. 볼민, 김준일, 김현민 앞에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틀리프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고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득점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75%가 넘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 라틀리프. 자, KT 김현민이 최천진에게 스크린 이용합니다. 두 잠득점 윌리엄스를 이용합니다. 자, 김준일이 거칠게 막습니다. 윌리엄스가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훅슛. 5대4 한 점차. 이관희 단독 돌파 두 잠득점. 문태영이 라틀리프에게. 김준일이고요. 석점 너걸. 주희정이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공격 리바운드 좋아요. 네, 좋아요. 박지훈 플루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볼 튀었고 네. 아, 이관희에게서 튀는 볼이 박지훈 쪽으로 갔어요. 김영환입니다. 기습 점퍼 두 점. KT 박철호가 두 점을 쏩니다. 들어갑니다. 더블팀에 에워 쌓이면서 빠르게 패스 연결. 김영환 5점 득점. 네, 석공 좋고요. 라틀리프가 빼줍니다. 이관희 4점이고요. 너클 김준일 공격 리바운드 반칙 얻어내고 득점. 자유투 성공률은 67.1%.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했고요. 박지훈 스크린 받았습니다. 자, 직접 네. 돌파 2점 득점. 들어가는 이관희 네. 커팅 성공. 박지훈 잭슨이 맞고 석점을 쏩니다만 짧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2점 득점. 네, 외곽에서 안 들어가니까요.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도가 쏩니다. 석점. 크레이크 쪽입니다. 크레이크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실준의 석점 들어갑니다. 잭슨 스크린. 잭슨이 2점을 네. 올려줬습니다. 스크린 윌리엄스. 이재도가 직접 2점 성공. 빼줍니다. 샷클럭 2초. 지훈이 백슛 성공. 이재도 김종범 2점 득점 파지까지. 지금 또 KT가 점수차를 벌려가는 흐름입니다. 크릭 뛰면서 패스 연결. 문태영 골미 2점 득점. 문태영 채치면서 올라갑니다. 크릭. 자, 공격 시간 쫓겼었습니다. 2점 득점. 예. 이재도 돌파 2점 득점. 자, 크레이크 쪽인데요. 라틀리프에게 기가 막힌 어시스트. 반대편 주희정. 크레이크 돌면서 2점 득점. 윌리엄스 골 밑에서 2점 네. 득점. 안쪽으로 연결. 주희정 다시 한번 석점입니다. 네, 1번은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2점 득점. 잭슨이 빼주고 김종범 석점 넣을걸. 윌리엄스 자신감 있는데요. 2점 득점. 윌리엄스에게 이번엔 2점 놓치는 윌리엄스. 이관희가 빼주는 패스 연결. 크릭. 이번 3쿼터에만 10득점을 보여주는 활약이 있었습니다. 주희정이고요. 석점 철석. 템포 놓치는 이동혁. 크레잇 더블 크런치 아웃 이후에 네. 김종범 빼주고 김영환 석점 네. 들어갑니다. 중앙 윌리엄스 2점 득점. 윌리엄스에게 빼주고 올라갑니다. 너클 볼을 윌리엄스가 따냈고 2점 득점. 예. 윌리엄스 청기범 빠른 속공. 아, 두 점으로 지금 인정을 네. 합니다. 김준희 더스업. 김현민을 앞에 놓고 두 점. 볼 따내는 KT. 아, 윌리엄스 좋은데요. 속공 굉장히 빠릅니다. 폭풍처럼 블락. 김준희 아니요 블락샷 같은데 더스업 하다가 빼줍니다. 청기범이 다시 라틀리프 쪽으로. 라틀리프 기록 나오나요? 2점 예. 득점 라틀리프.
32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도 귀했는데 네. 지금은 이재도의 석점. 천기범 석점 들어갑니다. 버스터 나트리프 막는 가운데 돌면서 2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돌비 이관이 받치고 네, 넘기고 득점까지 석점 차로 달아나느냐. 네. 아, 추가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틀리퍼 잡고 도전. 김종범이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오늘 김종범 선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네. 네. 파울 작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네. 뭐 리바운드 숫자라든가 이게 좀 비슷했었는데 윌리엄 선수가 지금 3쿼터에 대활약을 했었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4쿼터에 지금 파울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자 윌리엄스가 바로 쏩니다. 림을 외면했습니다. 네. 자 승부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부산 KT와 서울 삼성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었는데요. 결국 73대 65 스코어로 서울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6차례 맞대결에서 5승 1패. 서울 삼성이 부산 KT와의 상대 전적에서 올 시즌 우세를 점했습니다.